팀엑스 벨트 무브볼. 아, 네. 브이 대망님 안녕하세요. 무브볼요. 잠깐만요. 근데 벨트하고 이게 조금 비싼 걸로 알아요. 드라이브 벨트. 브리마 대망님, 그 팀엑스는 뭐 신차 사시는 게 속 편합니다. 신차 구매하시는 게 속 편한데, 브리 대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거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안 나오는 거면 저도 확인시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업센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 제가 오토바이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팀엑스가 지금 17년식 밖에 조회가 안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XP530. 이걸로 봐야 되나? XP530. 17년식.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이걸로 봐야 되나? 이걸로 해서 한번 봅시다. 팀엑스는 항상 클러치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가요. 문제가 일으키는 클러치는, 그러니까 세컨드 클러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쿠터 방식의 CVT 미션이고, 첫 번째 메인 클러치는 매뉴얼 바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습식 다판형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많이 팀엑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팀엑스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쥐뿔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봤을 때 주식이 뭐라 시부리노 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보자. 요런 팀엑스는 요 구조에 보시면 여기 8번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롤러웨이트 아세이. 요게 원심,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리븐, 그러니까 페이스가 드라이브 페이스인가? 스쿠터의 무벌집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예요. 따로 클러치를 잡지 않더라도 원심력에 따라서 클러치 판을 밀어주고 붙여주고 해가지고 클러치 랩을 잡았다 놨다 해줄 수 있는 장치인데, 엔진 회전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후가시 방방 주면은 반 클러치 잡고 후가시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팀엑스가. 그래서 이게 팀엑스 여 보면은 10번 자리, 요게 습식 답방 클러치 10번에 요게, 아, 그 스프링이네. 어디 갔노? 11번인가? 프릭션. 프릭션이지. 드라이브 말고. 프릭션 플레이트. 요게 그 성면같이 그런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이 있는데 이게 딸가가지고 막 엔진 오일 안에 섞여가지고 엔진 안에 해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엔진 순환 구멍을 막아가지고 엔진이 박살나는 게 많은데, 그거는 당장에 1-2만에서는 안 터집니다. 한 3만키로 넘어갈 때쯤 가지. 이게 드라이브 벨트인데 요게 좀 비싸죠. 벨트값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3만원? 벨트값만? 23만원이고 무볼은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벨트, 아우터 벨트가 뭐 정비료하고, 뭐 요거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리 슬라이딩 시에브 아세이 뭐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통 요런 구동 마찰면은 벨트 교체하면서 요거는 싹 다 갈아주기는 해요. 한 두 번에 한 번? 한 세 번에 한 번? 뭐 그런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 같이 갈아주면서 공인 포함해가지고 근 100만원 돈이 발생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부품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1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모르고 갈아, 그러니까 이건 보자,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마찰면이면은 14번하고 요 이쪽 어셈블리 관련해가지고도 교체를 아마 할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치면은 한 100만원 치겠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팀엑스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팀엑스는 그 클러치 부분 문제 말고는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엔진이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오일 순환이 막히면은 요렇게 생겼는 이제 메탈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지만 얘는 유막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마찰을 저감시켜주는 베어링이에요. 볼 베어링, 전월형 볼 베어링보다는 마찰력이 감소가 적지만 내구성은 전월형 베어링보다, 오일 유막만 형성이 제대로 된다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많이 써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